장애인들을 고용한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꾸며 고용장려금을 타낸 장애인단체 대표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이용철 기자입니다. 태백경찰서는 태백시 동점동 모 장애인단체 대표인 69살 이모 씨를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년간 주차관리원 7명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사업장에서 고용한 것처럼 속여 장애인 고용장려금 1,700만 원을 부정수령했습니다. 이 씨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내 유료주차장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을 공장에 허위로 취업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이들에게 월급을 준 것처럼 개인 통장에 매월 75만 원에서 95만 원을 입금했다 다시 돌려받는 수법을 썼습니다. 예, 일자리만 줘도 고마워하는 장애인들을 자기 개인 회사에 위장 취업시키고 부정하게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아서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건입니다. 부정수급 사실을 몰랐던 장애인 고용공단은 이 씨에게 지급됐던 장려금을 모두 회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금은 전부 다 회수를 하고요. 부정수급한 금액에 대해서 EBS로 우리가 또 추징을 합니다. 네. 그리고 1년간 그 장려금을 지급 제한하도록. 경찰은 피의자 이모 씨가 범죄 사실 일체를 자백하고 착복한 금액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